우리 암 환자분들이 운동만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활성산소 이야기 계속 좀 해나가고 있잖아요. 노화 아니면은 암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이, 유전자 에러를 계속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든 암이든 이거를 더디게 하고 치료의 과정을 좋게 하려면 이 활성산소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운동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할 때 우리 어때요? 좀 숨 차죠. 숨 차서 숨을 좀 헐떡헐떡 쉬시잖아요. 근데 숨이 차다는 거는 산소의 요구량이 좀 많아진다는 건데 우리 몸에서 그 산소의 요구량, 산소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실 때 운동만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운동하실 때 이 호흡의 속도를 맞추는 것, 이게 운동만큼 그 이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들 보면 항상 어때요? 근육 수축 이완에 맞춰서 호흡하는 거 같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호흡이 정말 중요해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운동을 하시는데 내가 운동하다 보면 숨이 너무 차서 헐떡인다. 이렇게 헐떡이면서 숨을 쉬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숨을 쉬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돼요. 왜냐면은 산소를 갑자기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의 속도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의 강도로 가셔야 돼요. 내가 근육 운동을 하든 아니면 빨리 걷기를 하든 아니면 등산을 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헐떡이고 계시다면은 그 숨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조금 참아서 숨을 조금 더 천천히 쉴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강도로 가셔야지 활성산소는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호흡이다. 호흡의 속도는 천천히 할수록 좋다. 호흡은 우리가 근육이나 어디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갑자기 산소를 많이 빨리 공급해주는 거는 활성산소를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호흡하는 거는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도 천천히 복식 호흡하는 거 항상 연습하셔야 되는데 운동할 때는 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만큼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서 호흡의 템포를 조절해서 활성산소를 적게 생기면서 근육을 키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운동하시는 분들 나의 지금 호흡 강도가 어떤가 그 속도가 적어도 템포가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는 참아가면서 복식 호흡으로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할 수 있는 거 실천하면서 우리 다 같이 롱런 합시다. 화이팅!